이 사이트는 세 종류의 게임에 참여하려고 하는 학습자를 위한 각종 자료를 모아둔 곳입니다. 게임 종류는 보시다시피 단독 주행과 드리프팅과 교통 컨트롤 세 가지 사이트 초기 화면에 안내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학습 절차, 그리고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수학이죠. 수학, 알지브라와 지오메트리와 트리고노메트리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캘큘러스 이세 가지는 중학교 수준, 알지브라는 중학 수준에서부터 대학교 교양 과목 정도 수준까지 캘큘러스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계와 확률 역시도 대학의 교양 과정 수준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물론 중학교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계, 수학, 확률은 중학교부터 뭐 대학교 교양과정까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셀을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이 되니까 유튜브 페이지로 아마 연결될 겁니다. 유튜브 페이지에 해당 과목들의 내용들 전부는 아니고 일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공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계, 수학, 확률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가 진행되고 난 뒤에 이제 파이썬을 공부를 합니다. 파이썬과 컴퓨터 과학, 그리고 리눅스, 물리, 영어, 화학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병행해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수학 공부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수업 내용은 고등학교 정도 수준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도 뭐 거의 고등학교 졸업반 정도 수준이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난 뒤에, 물론 이제 병행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Introduction to AI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유튜브에 일부 샘플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해당 과목으로 연결이 됩니다. Introduction to AI, AI for Robotics, TensorFlow 등등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는데 요 내용은 한번 유튜브에서 간략하게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지금 내용이 이제 프로그래밍 기초 파이썬, 화면이 좀 잘렸나요? 조금 크기를 줄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보이죠? 잘 나오는군요. 들어오시면은 유튜브에 주피트에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기초가 이제 보면은 5개가 있죠. 파이썬부터 6개입니다. 영어까지 6개가 파이썬부터 해서 numpy, pandas, matplotlib, data science, 영어의 이해까지가 6개의 과목인데, 요 6개 과목은 뭐냐니까 방금 보신 내용 중에서 요 부분들을 다 정리를 통합을 시켜 놓은 겁니다. 정규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이 공부를 해 왔으면 좋았겠지만은 시기를 놓친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요이 전체 과목을 이렇게 요약을 한 곳이 프로그래밍 기초의 6개 과목, 파이썬부터 영어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공부를 이제 진행할 것이 이거 Introduction to AI부터 해서 쭉 프로젝트 실습까지 연결되죠. 요 과목들이 요 둘, 넷, 여섯, 여덟 개 과목이 여기 유튜브에 있는 있죠? 자율주행에서 교통체계 1번, 무인자율 교통체계 1번부터 2번, 3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입니다. 어떤 거는 지금 약 200개 정도의 에피소드 올라가 있고, 어떤 것은 30개, 어떤 것은 지금 하나만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대략 아마 100개 전후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100개 전후인데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전부 다는 강의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실. 온라인 강의실에 나머지 내용들은 다 올리고 있습니다. 좋기는 다 올리면 좋긴 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전부 올리지는 못하고, 대략 50% 정도의 강의를 유튜브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습을 프로젝트 실습까지 끝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경기,
단독 주행 경기, 자율 주행 경기, 교통 물류 경기에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단독 주행 경기는 MIT, 다시 한번 MIT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MIT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재현을 하는 거죠. 보시면은 요게 이제 벽 따라 움직이는 단독 주행 경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좀 고급 주행은 좀 고급스러운 주행이 이제 요런 것들이 대단히 상당히 고급스럽죠. 드리프팅 해나가는 것들입니다. 그죠? 차가 움직이는 과정에 드리프팅을 하는 학습, 이건 상당히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내용이죠. MIT에서도 거의 박사급 수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박사는 아니죠. 석사급 정도죠. 그렇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은 것이 이제 교통 물류 게임이죠. 요거 이 게임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2천만 대 자동차를 몽땅 다 자율주행 자동차로 전원했다고 가정할 때 최적 교통 각 차량의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과 경로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2천만 대 각각의 경로와 이런 걸 결정하는 거죠. 그런 자율주행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실 2천만 대가 200만 대 정도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가 있죠. 그것이 요 게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 차는 있겠지만은 좀 빠른 사람들은 좀 빨리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좀 느린 사람은 좀 느리게 할 수 있는데 각자 수준에 맞춰서 그냥 수업을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학교부터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수학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학과 통계, 확률을 같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통계도 과목이 몇 가지가 있고 확률도 몇 가지 레벨이 있으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데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하고 캘큘러스까지 어차피 다 맞춰야 됩니다. 이걸 수학을 하는 중에 이제 물리와 컴퓨터 과학과 영어, 화학, 파이썬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자기 수준에 맞는 데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파이썬 이미 알고 있는데 하면 안 하셔도 상관없고 물리도 물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또 자율주행 차량을 제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도 최소한의 지식들은 여기서 갖추셔야 됩니다. 컴퓨터 과학도 마찬가지고 리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Introduction to AI부터 해가지고 수업을 쭉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는데 대략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은 이 프로젝트 실습 단계까지 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단독 주행 경기까지 하려면은 조금 빨리 거의 한 1년 정도도 안 해서 단독 주행 경기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자율 주행 경기는 좀 전에 봤던 MIT의 드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경기까지 하려면은 공부를 더 하셔야 되죠. 3년 정도 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공부할 양이 인공지능은 좀 많습니다. 예, 많죠. 이렇게까지 하면 이게 끝이냐? 끝은 아니고 여기까지가 인공지능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이제 닦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용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제네럴 퍼포스니까 다른 데도 그 동일한 알고리즘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도 적용이 되는데 그 부분들은 밑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연결되는 것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4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